안녕하세요. 패션 블로거 혜인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예쁜 척해서 많이 놀라셨죠? 오늘 준비한 메이크업은요, 겨울하면 빠질 수 없는 니트 메이크업인데요. 그 니트 중에서도 저는 앙고라 니트가 붙지 않는 뽀송뽀송한 앙고라 니트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습니다. 안경을 끼시는 분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팁이 담겨있는 메이크업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한 브이의 사총사 차례대로 한번 써볼게요. 먼저 기초가 마무리된 피부 위에 선크림을 바로 도포해서 약간 수분크림처럼 사용해주시고요. 이 브이디의 루미레이어 프라이머는 얼굴 전체에 한번 발라볼게요. 살짝 모공을 메우듯이 코 부분에는 둥글리듯이 발라주세요. 그리고 브이디의 파운데이션을 손등에 덜어 스펀지에 골고루 묻혀둔 다음 얼굴에 도장을 찍듯이 톡톡톡톡 눌러가며 발라주세요. 이렇게 얼굴 윤곽이나 눈 쪽으로 빠질수록 스펀지를 얼굴 바깥쪽으로 민다는 느낌으로 터치해주세요. 코 옆부분도 꼼꼼하게 터치해주시고 남은 잔량으로 입술 부분도 톡톡톡 두드려주세요. 브이디의 크리미 스틱 2번 이용해서 얼굴 윤곽에 쉐이딩을 넣어줄게요. 이 컬러는 살짝 노란기가 있는 제 피부랑 너무 잘 맞아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다음에는 파우더 타입의 쉐이딩으로 한 번 더 얼굴 윤곽을 가려줄게요. 여기서 팁은 이 볼터치까지 한 번에 해주시는 거예요. 광대 앞쪽부터 턱으로 빠지듯이 살살살 색감을 올려주시고 눈가에도 쓸어주어 눈가의 유분감을 조금씩 잡아줄게요. 그리고 삶은 컬러의 컨실러 이용해서 눈썹 잘못 깎아서 살짝 붉게 올라온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잡티가 있는 부분에 톡톡톡 두드려 발라주신 다음 컨실러 브러쉬로 살살 펴 발라볼게요. 이거 더 페이스샵 50% 할 때 산 건데요. 제 머리 컬러에는 사실 맞지 않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용하시는 제품보다 살짝 진한 컬러의 아이브로우 제품 사용하셔서 눈썹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파우더 팁이 뒤쪽에 있어서 이 윤곽을 먼저 그린 다음 안쪽을 살살 채워간다는 느낌으로 그려가면 좋더라고요. 근데 색감은 정말 아쉬웠어요. 그리고 살짝 컨실러가 남아있는 브러쉬로 눈썹 앞머리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정리해줄게요. 그 다음은 애쉬 컬러가 도는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이용해서 눈썹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쓸어줄게요. 그리고 제가 청순한 메이크업을 할 때 자주 쓰는 음영 섀도우들인데요. 삐아 모태 청순 컬러 이용해서 눈두덩이 전체의 유분감도 잡아주고 살짝 색감을 얹어줄게요. 눈 밑과 눈 앞머리 부분에도 꼼꼼히 발라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진한 더페이스샵 리얼 진저 컬러 이용해서 쌍꺼풀 살짝 오버되는 라인까지만 섀도우를 한 번 더 색감을 얹어 발라줄게요. 슉슉슉. 그 다음 이것도 50% 할 때 산 아이라이너인데요. 먼저 블랙 컬러 이용해서 항상 그렇듯 속눈썹 사이와 점막 부분 채워주시고요. 살짝 펄감이 있는 밝은 컬러의 브라운 컬러 이용해서 아이라인을 그려볼게요. 밝은 컬러이기 때문에 살짝 두껍게 그려주셔도 좋고요. 라이너가 굳기 전에 브러쉬로 조금 경계면을 풀어줄게요. 그리고 조금 더 선명한 아이라인을 위해서 펜 타입의 제품으로 얇게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대신 눈꼬리 부분만 살짝 뾰족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스카라 이용해서 속눈썹 꼼꼼하게 빗어줄 건데요. 위아래 모두 꼼꼼하게 쓸어주시고 마스카라를 1, 2초 정도 지그시 빗어주시면 조금 더 윗속눈썹을 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 속눈썹은 이 마스카라를 구부려서 살살살 발라줄게요. 그리고 스킨푸드 무화과 치크 중에 세 번째 컬러 이용해서 아까 쉐이딩을 넣었던 부분까지 넓게 발라줄게요. 살짝 흰기가 도는 살몬 컬러의 블러셔 이용해서 그 윗부분을 한 번 더 파우더 타입의 제품으로 덮어줄게요. 제가 피부 화장을 굉장히 촉촉해 해놨기 때문에 파우더 타입의 제품들로 한 번씩 피부를 쓸어주는 게 오늘 메이크업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눈 밑부터 볼 전체를 이 블러셔를 사용한 브러쉬로 한 번씩 쓸어줄게요. 그 다음 오늘의 팁! 세팅 루즈 파우더인데요. 이 제품을 이 니트가 닿는 턱 부분에 두껍게 올려주세요. 애기 엉덩이에 바른다는 느낌으로 두껍게 얹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단종된 하이라이터인데요. 굉장히 가벼운 펜 타입의 브러쉬로 이렇게 슉슉슉 쓸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블러셔 브러쉬가 닿지 않은 모든 부분에 이 하이라이터를 살짝씩 얹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아까 얹어두었던 루스 파우더를 탈탈탈 털어주세요. 이 촉촉한 피부 표현 때문에 니트에 털이 붙을 수 있는 걸 이 루스 파우더로 방지해주는 거예요. 안경을 끼시는 분들은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코에도 적용하시면
이렇게 코 부분을 만져도 피부 화장이 전혀 묻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제가 베이지 립스틱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이 3CE 제품 이용해서 입술에 톡톡톡 누르듯이 발색을 해줄게요. 각질 부각이 날 수 있는데 이렇게 발라주시면 각질 부각 없이 색깔만 예쁘게 올라옵니다. 조금 립라인을 오버로 따주기 위해서 저는 눈썹을 그리는 브러쉬에 묻혀서 살짝 입꼬리도 올려주고 아랫입술을 좀 더 도톰하게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해서 니트와도 잘 어울리면서도 안구나 니트가 붙지 않는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자, 베레모하고 머리도 정돈해주면 아까 초반에 보셨던 그 친구가 등장을 했죠. 따뜻한 색감이라 니트와도 잘 어울리고요. 저도 평소에 안경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코 부분에는 항상 파우더 타입의 제품으로 한번 얹어준 다음 털어내서 이렇게 안경을 뺐다 벗어도 코에 안경 자국이 전혀 남지 않게끔 메이크업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이렇게 앙고라 니트를 얼굴에 마구마구 부벼도 앙고라 털이 묻지 않아서 정말 깔끔하게 보일 수 있답니다. 코에 들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럼 오늘 영상도 정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보여드린 팁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우린 다음 패션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생일이 감사!